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 뭐인지 아십니까? 여주입니다. 열매가 지금 4개 있고요. 그리고 여주 잎 2개가 있습니다. 여주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세 개, 네 개를 합해도 하나 크기만 안 돼요. 같은 종자입니다. 그럼 이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배 이상 나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잎이 크고 두껍고 좋으면은 열매가 커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이파리에서 수확한 것이 세 개의 여주입니다. 이 큰 것의 이파리에서 수확한 것이 이것이고요. 그러면 열매를 하나를 따더라도 큰게 하나가 낫겠죠. 근데 이파리를 어떻게 크게 기르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뿌리가 좋고 그러면 잎이 좋겠죠. 그러면 봄에 정식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줄기를 키워가서 잎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기본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열매 큰거 딴다는 거는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딱 그렇습니다. 잎이 크다는 것은 뿌리가 좋다는 것이고요. 줄기가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좋으면은 열매가 크고 줄기가 두껍고 잎이 커요. 줄기가 두껍다는 것은 뿌리가 좋고 잎이 크고 열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끔 영상을 보면은 그런 게 뜨더라고요. 장마철 해가지고 요소비료를 많이 추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요소 질소를 질소 비율과 들어갈 경우 윗자람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 농사 하나 기껏친 거 다 망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줄기 길이가 길면은 영양을 공급하고 하는 식물 뿌리와 잎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럼 낮에 시들고 저녁에 깨어나고, 그럼 일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절간을 짧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긴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영상들 보면은, 뭐, 장마 때 주면은 좋다고, 장마 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작물이, 윗자람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겨순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과분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잎이 까맣고, 그리고 잎 진드물이, 잎그 생장점이 약간 오돌돌돌한 상태면은 영양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추비를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다가 추비를, 비 살짝 오는데, 알맞게 온 날, 그러니까 그 알맞게 온건 뭐냐면 한 번에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 뭐한 5mm가 왔는데, 포근하게 한뭐 10시간 나서 5mm가 왔을 때 그러면 땅에 흠뻑 먹었겠죠. 그런 경우 잘못하면은 윗자람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잎의 색깔이 그렇고 그다음에 잎의 모양이 약간 오돌도돌한데 그런 경우는 저한 가지 살펴봐야 될게 뭐냐면 진딧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잎이 오돌도돌할 때 진딧물이 있거든요. 그런 뒤에 그 잎이 노래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셨는데 진드물이 없다 하면은 그런 상태라면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넝쿨리의 그 끝부분은 지면에서 바닥에서 길렀을 때 40도 이상을 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죠. 35도, 40도가 가장 알맞은 그 걸음기의 양에 따른 각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굳이 추비를 안 하셔도 돼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잎이 약간 연녹색을 띠는 약간 연해지는 그런 색깔을 띄었을 때만 추비를 하시면은 특히 이제 요소빈이나 이런 경우는 시비를 하면 일주일이면 벌써 표가 납니다. 그에 이제 인이나 칼리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모종의 상태를 보고 파악을 하시고 추비를 하셔야 됩니다. 농사진 거 지금 보시는 대로 한 개가 이거 지금 물론 크기도 지금 한 개 크기도 작은 건 아니에요. 일반 농가들이 수확 보면 이 정도는 나오겠죠. 제 손바닥에 지금 딱 보십시오. 손 눈곱까지 오는데 이거는 지금 한 30cm 정도 돼요. 그래서 줄기가 크고 두껍고 절간이 짧고 잎이 두껍고 크다가 하면은 열매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농사를 지을 경우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이 잎을 크고 두껍게 그리고 줄기가 두껍고 그다음에 마디마디 간격이 짧게 요소비를 잔뜩 주면 절간 마디마디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뭐 한 30cm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게 길르지 마시고 15cm, 20cm 그 수세를 봐가면서 추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정식하고 너무 욕심을 내셔서 요소비를 많이 줄 경우 이런 결과가 옵니다. 지금 이제 여주는 한참 더 따야 되는 지금부터 이제 탄력 받으면 많이 따거든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런 시점에 넝쿨만 길게 뻗고 줄기는 가늘고 그랬을 경우 밑에 잎들이 전부 다 노화가 돼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모종을 심고 뭐가 커 나갈 때 열매가 달리기 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면은 열매가 달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아는 만큼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